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역시 포스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포스코의 이 흰남노 피해 때문에 철강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포스코가 정상화하기까지는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포스코 측에서는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다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와 관련해서 철강주 투자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뭐 먼저 우리 또 사회자님께서 모르시는데 제가 일단 오늘 처음 이들 TV에 출연, 빅문에 출연해가지고 아, 예, 예.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아, 예. 괜찮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테니까요. 저는 이데일리의 TV에 이데일 온이죠. 작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원래 1월달에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에서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16년째 하고 있고 주식 경력은 26년 하고 있습니다. 전직은 구미시 행정지 공무원 21년하고 주식에 심취해서 지금까지 전문가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미에서 올라오셨답니다. 오늘 멀리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또 이 구미가 또 경북 지역이니까 포항 쪽의 이야기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포스코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 포항에 그 많은 이제 공장들이 지하에 지하에 차라든지 각종 설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시설 또 자동차 모든 게 철강 다 있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그게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물난리 나고 힘들어 한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미에서도 포항까지 자원봉사도 가는 사람 있고 또 일당 받고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것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일당 벌러 지원하는데 네. 못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야, 이러면서 이 포스코의 쪽에서의 피해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주식시장에서 포스코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현대제철 시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철강주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철강 섹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섹터주로 본다면, 종목별로 본다면, 한 세 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이 대폭 상승하고, 급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종목을 선택해 보라면, 첫째, 오늘 상한까지 실현했던 대동스틸. 네. 두 번째, 하이스틸. 네. 또 세 번째, 코리아 SE. 이 코리아 SE도 오늘 상한가 갔다가 다시 풀렸는데, 그 세 종목이 가장 강한 주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철강주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세가 나올 건지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흐름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주식이라는 급등했다가 급락할 수도 있고 상승하다가 하락할 수도 있고 하락하다가 급등이 이어져 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추세라든지 또 테마에 의해 가지고 또 각종 경제라든지 모든 상황에 따라서 등락하기 때문에 꾸준히 가면 좋겠지만은 또 조정을 거치다 갈 수도 있고 그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포스코가 정상화되려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네. 1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철강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하다고 강하게 급등한 대동스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대동스틸. 예.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 차트도 그러면은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갑니다. 아, 나갑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까지 실현을 했었는데 네. 오늘이나 다음 주라든지 하락을 한다면은 하락하면은 하락한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하락하면은 지지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도 뭐 길 못 통했고 또 가는 길 어떤 그 사각 지점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다 그 지점에서 주식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지점이 뭐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지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지선. 네, 지지선. 네, 지지선인데 일단은 이 종목의 지지선은 6,000원으로 보입니다. 이 6,000원은 뭐냐면은 120일선이자 120일선이자 6,000원 가는 건 심리적 위에서 하락할 시 6,000원 가는 선은 가격은 심리적 가격대 지지선입니다. 뭐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네네. 심리적 가격대 지지선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6,530원이죠.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내려오면 갑자기 급락도 하기 때문에 6,000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뭐 꼭 6,000원에서 안 돌아올 수도 올 수도 아니십니까? 또 6,000원 깨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심리적 가격대 지지선에서 삼아야 되는데 그 깨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밑에 있는 제가 개발한 7,8선이 있습니다. 네. 7,8점법이라고 뭐 5,800원 5,700원, 8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아니, 6,000원까지 딱 안 올 경우에 6,000원에서 6,2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6,000원을 보고 기다려보시고, 그 라인을 오면은 한번 매수를 많이는 하면 안 되겠죠. 장도 뭐 안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 5%라든지 한 10% 정도 매수해서, 그런 보시면은, 목표가를 제시한다면은 얘가 지금 현재 지난번 4월 20일경에 4월 20일 말일까지 이 고점은 뭐 8,500원에서 오지만은 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포스코 사태로 봐서는 그 8,000원은 또 뭐냐면은 밑에서 주식 올라갈 때는 심리적 가격대 저항선으로 합니다. 네. 딱딱 끊기는 부분 7,000원, 8,000원, 9,000원 딱딱 끊기는 부분인데 얘는 지난번에 8,500원까지 해서 밑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가리라 봅니다. 목표가 8,000원 잡고 한 6,000원 정도 오면은 뭐 오늘은 뭐 안 옵니다. 뭐 마지막까지 올 수도 있지만 다음 주 한 보시고 한 5%에 10% 정도 매수하시면은 매수하셔가지고 보시다가 만약 6,000원도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지금까지 뭐 3%, 뭐 5%, 뭐 이렇게 7% 정도 되면 손절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손절하는 그날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춰가지고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철강에 대한 앞으로의 그 뭐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모든 좋은 기대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동스틸을 뭐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데 한영희 전문가는 일단은 6천원 선을 지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6천원 근방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좀 하락할 시에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6,000원 선을 지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목표 가격 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철강 종목들도 몇 개 좀 체크해볼까요? 예. 다음은 뭐 볼까요? 다음에는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이요? 예. 하이스틸도 오늘 자 네. 하이스틸도 오늘 18%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얘도 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하이스틸도 이 종목에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 선박 기계, 건설, 배관, 보일러,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강강 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은유, 가스, 수송 그런 간도 후유 강강까지 생산, 열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유소 인도업도 하고 뭐 오늘 고점은 5,31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점은 4,560원.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요 지지선은 얼마나 오나 하면은 아까 대동서치랑 비슷하게 요 오늘 급등했다 120일선이 있습니다. 네. 120일선이 대충 얼마냐면은 5,000원. 예. 5,000원도 미치지 못하고 정확하게 본다면은 한 4,800원. 예, 그렇죠. 네. 한 4,800원. 4,800원이 얘는 오늘 1차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에 오면은 일단은 뭐 또 많이 사면 안 되고 처음에 살 때는 이거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네네. 요즘 뭐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뭐 좀 고점에 좀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항상 눌림이 크게 나옵니다. 그럼 그 눌림에서 밑에서 뭐 1차 뭐 100줄 샀다면
추가 지점에서는 200조 배로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유의하시고 네. 일단 4,800원 선을 오늘이나 다음 주나 4,800원 온다면은 한번 오픈에 5% 정도, 10% 정도 매수했다가 4,500원 정도 좀 더 추가적인 하락 내렸다면은 추가를 하셔가 단가 낮추고 계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4월 28일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7,900원까지 찍었는데 얘가 급등을 한다면은 저 위에 저 선을 보시면은 11선하고 5일선 그 사이가 얼마 오면 7,000원 나옵니다. 7,000원. 네. 자, 일단 1차 저항선. 목표가는 아니지만 1차 저항선 가장 강하게 부딪칠 수 있는 자리가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다음 주 4.8배에 매수를 해서 7,000원까지 네. 한번 지켜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하고 손절가를 정한다면 네. 4,000원을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00원 보시고 한번 대응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스테일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코리아 SE도 저희 좀 체크해봐야겠죠? 네. 코리아 SE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4% 넘게 철강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이런 이 포스코의 피해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그렇죠. SE 바라볼까요? 예. 자,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자. 네. 지금 24.51% 오르면서 12,700원 지금 코리아 SE가 가격 가고 있거든요. 예. 자, 이 종목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린다면 예. 뭐 일본 SE사와 합작을 통해서 설립된 토목용 특수 자재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PC 강연산을 두 번 꼬아서 케이블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공법을 네. 기반해 가지고 뭐 케이블 덜고리라든지 교량용 케이블 등을 생산을 업체입니다. 뭐 또 GP크랩의 인수 기대감이 지속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2,000원대에서 지금 뭐 12,700원까지 지금 현재 12,700원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뭐 5배입니까? 네. 급등을 한 그런 종목인데 특히 또 재해 복구 관련주로 연속 부각되면서 지금 5배 정도 뭐 이상 올라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뭐 또 뭐 포철에 또 저런 또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또 코리아에서 이가 지금까지는 가장 급등했고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얘는 이 종목은 뭐 예약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네. 이 종목은 네 가격절 어떻게 정할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준비를 좀 아까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찾으시는 동안 예, 일단은 코리아 SE가 예.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예. 좀 나왔습니다. 예. 코리아 SE의 상승세가 오늘 불과 뭐 9월 달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네요. 예. 이 종목은 사실 오늘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동스틸, 하이스틸, 코리아 SE는 오늘 뭐 상한가 실현했다고 빠져나왔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고점에 들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런 종목들은 특히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5배, 6배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종목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상따로 해야 됩니다. 상따로. 상따로 해가지고 상가 더 가면은 또 상따도 아무나 그냥 상가 더 갈 것 같아서 자꾸 이러면 됩니다. 다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우리 시청 여러분들에게 제 기법 강의를 한번 뭐 네. 5주 연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종목이 오늘 매수를 한다면은 12,000원 1차 상따 지점입니다. 네. 상따 지점이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지금 최고점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12,000원에 네. 오늘 산다면 만은 마지막에 상가 실현된다면 그대로 가져가시가 우려를 봐야겠죠. 그러면 12,000원에 샀다면 그 위에 있는 심리적 가격대 저항선은 얼마냐? 13,000원입니다. 13,000원이면 14,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정해갑니다. 저항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SE까지 오늘 철강주들에 대한 전략을 전반적으로 세워봤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주실 분들은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뜨거운 태양 한용희 전문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